전 세계에서 케이팝의 위상이 더없이 높아진 현재, 그 중심에는 한국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는 엔터사의 철저한 트레이닝을 받으며 몇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 자질을 키우는데요. 유명한 아이돌로 이름을 날린 가수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부터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기획사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만큼 큰 사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아이돌이 되는 것은 한국만큼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영국 언론이 취재를 해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일본 성산업의 어두운 면, 에이전시의 유혹당해 카메라 앞에서 당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고, 저속한 영화 제작을 협박당함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순수함과 청순함을 강조하는 아이돌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과 달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성년 아이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 및 유통하거나 팬들과의 과도한 접촉을 요구하는 행사에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등 소속사의 착취적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데일리메일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일본 성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 전반의 성인식과 여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권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본 아이돌 가수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일본 아이돌이 한국 아이돌과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힘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아이돌과 한국의 아이돌은 전혀 다르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은 자기와의 싸움과 훈련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에 비교하면 일본의 아이돌은 엄청 편해요. 편하다고 해야 하나 자유롭달까 퍼포먼스에 특화되지 않더라도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일본 아이돌은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팬들과의 만남이에요. 기획사에서 중요한 손님을 알려주면 귀엽게 미소 짓다가 압수를 하고 몇 가지 요구에 응해주면 돼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은 연습 대신 팬들과의 과도한 접촉을 요구하는 악수회 같은 행사에 나가 자신의 상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데도 일본 내에서는 모두 그 말이 당연하다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의 아이돌과 한국의 아이돌은 그 과정도 결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 미야키 사쿠라, 혼다 히토미, 야부키 나코는 한국에서 그룹 아이즈원으로 활동하며 2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혼다 히토미는 한국에서의 인기보다 일본에 돌아간 후큰 화제가 됐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활동은 그녀의 실력뿐 아니라 외모까지 달라지게 했는데요. 혼다 히토미는 한국 활동을 마친 뒤 그전보다 오히려 더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방송 중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하 못해 돌연 큰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 일본 방송에서는 엉덩이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이 게임은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멀리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다가오는 남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게 하는 게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질의 장면을 경쟁적으로 연출하는 일본 예능에서는 아무리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라도 무조건 참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싫은 회색을 하게 되면 시청자와 방송 관계자 모두에게 예의가 없다고 미움을 받는다죠. 이날 엉덩이 게임에 참여한 아이돌 가수 역시 역겨움을 꼭 참고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멤버들의 표정을 보면 싫지만 꼭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속옷만 입은 남성의 엉덩이가 코앞에 왔을 때 아직 어린 소녀들이 즐겁하며 아슬아슬하게 스탑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다른 출연진들은 즐거워하며 지켜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혼다 히토미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다는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끔찍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바로 스탑을 누른 거죠. 이전까지 이런 경우는 일본 방송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기 전에 혼다 히토미라면 출연진들의 웃음을 유도하고 더 주목받기 위해 엉덩이가 코앞에 올 때까지 꼭 참았겠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자존감이 높아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던 거죠. 한국 생활을 하면서 수준 있는 예능이 무엇인지 알게 된 혼다 히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즈원 활동을 마치고 함께 돌아간 미야키 사쿠라에게도 일본의 예능이 역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해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죠. 미야기 사쿠라는 한 일본 뷰티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쓰는 화장품과 화장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잡지사 기자는 미야기에게 피부관리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모의 비결이 한국의 김치라고 말해 일본인들을 당황시켰죠. 한국에 가서 생활해보니 한국인의 피부가 아름다운 이유가 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삼시세끼 반찬과 김치가 함께 나와요. 매일 채소, 고기와 함께 김치를 먹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얼굴도 잘 붓지 않고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에 있을 땐 피부도 부드러웠는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바로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그제서야 본고장 김치를 먹지 않은 탓이란 걸 깨달았죠. 어서 한국에 가서 김치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순화되긴 했지만 잡지 기사로 그대로 들어갔고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을 보면 김치에도 김치의 좋은 성분이 그대로 있는데 왜 일본에선 안 먹는 건가? 김치와 한국 김치가 다르다고. 본고장이라니 김치의 본고장은 일본인데라며 중국 못지않게 우기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미야기 사쿠라는 일본 방송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자연스러운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유도하는 거지? 일본 예능은 학대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본의 아이돌로 돌아간 미야기 사쿠라는 미련 없이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야기 사쿠라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일본 방송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自分に対して自信を持つことは悪だと考えていたんですけど 生まれ変わったら何になりたいですかみたいな誰になりたいっていう質問で私は憧れの人とか自分ではない人を答えていたんですけど韓国のメンバーが生まれ変わっても自分になりたいっていうのをはっきりと言っているのを見てすごく素敵だなと自分を愛せることって素敵だなと思ったので 한국 활동 전에 사쿠라는 15살 부터 남성 사생팬의 협박을 받았고 한국 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욕을 먹었고 같은 그룹의 멤버로부터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가 한국 활동 후에 다시 일본의 저질 아이돌 문화에 적응하기는 당연히 힘들었을 텐데요. 그녀는 10년이란 활동 시간이 무색하게 단 두 달 만에 일본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본 아이돌 활동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해 부족한 댄스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아이즈원 활동을 하며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현재 르세라핌 활동에서는 엄청난 실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활동을 할 때는 일본 아저씨들에게 인기를 얻고 청순해 보이기 위해 늘 마른 몸매를 유지해왔지만 르세라핌 데뷔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늘어 이전보다 건강미 있는 몸매를 가지게 되기도 했죠. 혼다 히토미 역시 오는 10월 한국 그룹 데뷔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일본에서 유명한 아이돌이라 하더라도 모두 한국에서 사는 걸 꿈꾸는 게 현실이죠. 일본의 저질 문화가 하루빨리 변화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